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마음으로부터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고칠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볼 때 정부가 주변국 외교에 있어 우리의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외교를 펼침으로써 많은 도전들을 무난하게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당초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던 문제들 뿐 아니라 AIIB같이 외교,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들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